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재 피해가 워낙 대규모이고 인명피해도 10년 만에 최대치라 할 만큼 매우 이번 수재 피해가 큽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길 일도 안 생길 수 있고 또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도 해야 되겠고 또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 수재 피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일단 재난지역 선포 빨리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해준 점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법령 정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역시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재정 너무 노려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또 신속하게 우리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자원봉사로 조금이라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와 있지만 혹이라도 민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우리 피해 입으신 분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